바람이 날리면 난 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면 지난주 제주지방기상청 관측 표준목에 벚꽃 개화가 확인이 됐죠. 지난해보다 일주일가량 늦다고 하는데요. 이제 곧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날 텐데 짧게 피었다가 빨리 지는 벚꽃, 이 찰나의 아름다움을 꼭 만끽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소식은 원주에서 전해드립니다. 팔순을 훌쩍 넘긴 나이에 인기 너튜버로 활동하고 있는 K할매 서옥란 할머니를 지금 만나봅니다. 버글버글 도우찌개. 할머니! 어디 가세요? 서울 가요. 왜 가세요? 아, 누구 애인 만나요. 할머니 옛날에 연예인 하고 싶었다며요. 그럼. 연예인 원 없이 하네. 이게 연예인인지 뭐야. 매질이 연예인. 맞아. 유명 온라인 플랫폼에서 크리에이터로 활동하며 연예인 못지않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대한민국 K할머니가 있는데요. 그녀의 달콤살벌한 하루를 만나볼까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너 장래 희망이 뭐야? 라고 물으면 뭐 대부분 선생님이요! 변호사요! 뭐 이렇게 대답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많이 달라졌다고 하죠. 연예인이 되고 싶어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고요. 아니면 프로게이머, 운동선수. 아, 게다가 요즘 초등학생들 사이에서는 이 1인 크리에이터인 원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대요. 인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유튜브 영상 굉장히 많이 보고 가끔은 나도 한번 도전해볼까 이런 생각하거든요. 제가 오늘 찾아가는 이곳에 결코 평범하지 않은 조금은 특별한 유튜브 계시다고 합니다. 어떤 분인지 저와 함께 만나러 가보시죠. 저분이신가?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여기에 특별한 뭐가 있다고 해서 제가 찾아왔는데 일단은 카메라를 들고 있고 네. 젊으신 거 보니까 이분이 맞는 것 같아요. 오늘의 주인공 맞으시죠? 아, 저는 주인공은 아니고 앞에 계신 할머니가 주인공이에요. 내가 그래요. 할머니가 예, 내가 유예요. 대한민국 K 할머니 서옥란 어르신 반갑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이 할머니의 모습을 계속 찍고 계시네요. 네, 오늘 할머니 브이로그 찍는 날이에요. 할머니 브이로그요? 일하는 브이로그. 아니 브이로그라고 하면 보통 네. 이제 막 카페도 가고 뭐 여행도 가고 하면서 일상을 이렇게 찍잖아요. 네. 할머니 일상을 다 담으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똑같아요. 저희도 집에서 일도 하고 뭐 밖에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그런 거 다 찍어요. 아, 왜 특별하다고 하는지 알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여름에 오면 이제 여기 뭐 사무실 곳은 보기 좋은 이제 저것 좀 하나 또 끌러봐야지. 저 바나나. 바나나 그림에 넘어가서 싸매 난기 바나나 난구를. 에이 할머니 거짓말쟁이. 우리가 우리 집에서 바나나 어떻게 키워? 바나나 난구 두 개 심었어. 바나나 난구를 심었다고. 그래. 이따 보여줄까? 안에 끌을 키워 지금. 처음 듣는데요? 강원도 원주에서 바나나가 자라요? 윤달에. 바나나 닮은 나무 아니야? 아이고 딱 바나나도 달린데 그게. 아무리 생각해도 원주에서 바나나 안 될 것 같은데. 아 달린데 글쎄. 이게 바나나 나무요. 아, 아 거기도 지푸라기 안에 숨어 있는 거예요? 아이고 미안 죽었다 야. 아 나무 죽었어요. 아이고. 어떡해요 할머니? 어미야 죽었다. 아이고 왜 죽었나? 근데 그거 진짜 바나나 나무. 아이고 세상에도. 아니 이렇게 할머니 촬영을 하면서 뭐 웃음이 끊이진 않네요 계속. 아, 너무 웃겨요. 웃지 마라 할머니 다 힘들게 해놔도. 아 속상해서 어떡해요. 아유 속상해라. 아유 속상해라. 내가 이 바나나 먹으려고 그랬더니 이게 죽었냐. 바나나. 아유 속상해. 지겨워. 아 어떡해. 저거 뒷집에 죄인이 있나? 지금 글로 가는 거요. 아니 그 저기 저 가서 내가 혼내키려고 그래.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내가 혼내올 일이 있어.
가지고 관리를 못해서 다 우리는 아주 이러고 그냥 지불 같은 처음에 그랬어. 다 줘서 바나난 거. 오늘도 출구 없는 매력으로 확실하게 분량 사수한 옥란 할머니. 어르신이 출연하면 평범한 일상도 한편의 시트콤이 된다는데요. 근데 할머니들이 이렇게 막 영상 찍으면 부끄러워하고 그러잖아요. 우리 할머니는 이렇게 딸이 막 찍어주는 거 안 부끄러우세요? 부끄러워도 할 수 없지 어떻게. 뭐에 부끄러워. 어색하고 그러지 않으세요? 몰라겠어 안 좀. 손녀딸이 처음에 이렇게 할머니 영상 찍어서 사람들 보게 올리고 이런 거 하셨을 때 어떠셨어요? 그런 거 말하니 내가 또 말하 그런 거 자꾸 해야 돼. 할머니가 빨리 보고 싶다고 빨리 찍어 올리라. 사람들이 빨리 보고 싶다고요? 그럼 그래가지고 저 애들도 뭐 뭔 할머니라나 별명도 그렇게 줘. 이거 할머니 보는 사람 몇 명인지 아세요? 몰라 나는. 뭐 많대. 많대요? 응. 제가 그래도 많다고. 옆에서 그래도 손녀딸이 있어가지고 할머니 영상도 찍어주고 재미나게 사시잖아요. 그렇지. 할머니한테는 우리 손녀딸이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인 것 같아요. 효자요. 효자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이렇게. 설정. 알림 설정. 알림 설정. 많이 보세요. 그러세요. 많이 보세요.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어디로 가? 맛있는 거 먹으러 간다고 우리 할머니 예쁜 신발 신고 예쁜 옷 입으셨어요.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라. 아이고 좋아라. 맛있는 거 먹으러 간대요. 유쾌한 옥란 할머니의 먹방 브이로그는 또 어떤 모습일까요? 너무 좋다. 안녕하세요. 우와. 햄버거가 나왔습니다. 햄버거 나왔습니다. 와, 우리 할머니가 좋아하는 행복한 햄버거 먹방. 여러분, 제가 먹어볼게요 하고 먹는 거예요, 먹방. 야, 먹방. 여러분, 제가 여러분, 지금부터 맛있는 햄버거 먹어볼게요. 내가 지금부터 맛있는 먹방을 먹어볼게요. 좋습니다. 많이 잡수세요. 먹방을 드세요. 예. 먹방을 해봅시다. 빵에 대해서 설명. 이랑 이 햄버거에 대해서 이런 햄버거입니다. 소개해 주시고 맛보고 맛도 설명해 주시고. 자, 큐. 나는 빵 뭐 먹방이라는데 이름도 제대로 모르고 먹어보니 맛이 너무 좋아서 둘이 먹다 하는 게 달아나도 몰라요. 그래요? 그러게네. 먹방이 아니고 햄버거. 먹방은 빵 이름이 아니에요. 우리가 먹는 거를 찍는 게 먹방. 이거는 햄버거 빵. 아, 그게. 맛있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맛이 어떠세요? 아주 땡이야. 역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더 사랑스러우시네요. 14,000여 구독자를 보유한 새내기 크리에이터 옥란 할머니. 꼭 만나고 싶은 이가 있다는데요. 저 유재석이라는 사람. 아니 그 사람 보면 귀여워 죽겠어. 말도 잘하고 아주 유재석은 안 나오잖아요. 강원 365에는 안 나오는데 혹시 볼지도 모르니까 유재석 나 좀 찍어가요 해요. 유재석 씨 나 좀 찍어가요. 좀 만나봅시다. 유키즈 가자. 유키즈 가자. 부슬부슬 소리에 생각나는 지글지글한 음식 삼겹살 너로 정했다. 사랑의 괴로움을 몰래 감추고 삼겹살 먹고 싶다. 삼겹살은 역시 식육식당이지. 아, 영롱한 이 빛깔. 고기 자체가 맛있으면 맛있습니다. 네, 그래서 신선도를 나는 가장
중요시 생각이에요. 오래가는 식당에는 이유가 있는 법. 일주일에 3-4일 정도 화순이나 양산동에서 직접 골라옵니다. 예, 저는 장사를 오래 했기 때문에 직접 이제 가서 설레야만이 예, 스타일이 이제 고르고 또 고르고 또 고르고 해요. 그냥 육질 찾아서 좋은 고기 찾아서. 칼 가는 것만 봐도 장인의 품격이 느껴지잖아. 두께는 0.7cm 정도 썰고 있습니다. 옛날 부터. 그리고 이제 손님이 너무 두껍다면 바꿔드리기도 해요. 얇게 썰어서. 들깨가루 주는 집 치고 맛집 아닌 곳은 없지. 고소, 달콤, 짭짤 전부 다 하네. 고깃쌈은 골이 터지도록 과해야 제맛. 이번엔 숙성 삼겹살. 삼겹살을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방법 중에 마이야르라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이제 극대화 시키려면은 숙성시키는 삼겹살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숙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름부터 심상치 않네. 신선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루 이틀 간격으로 전지에서 고기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일주일, 3일 여러 방법으로 시도해서 가장 적정한 온도와 기간을 찾아서 적용했습니다.
숙성을 하니 선홍빛이 한층 더 깊어졌잖아. 고운의 튀김으로서 고기는 느끼해지지 않고 겉은 바삭해지며 속은 촉촉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겉바 속촉! 튀겼다면 맛없을 수가 없지! 삼겹살에 특제 쌈장을 곁들여서 여러 가지 야채를 넣은 다음에 드시는 게 가장 맛있습니다. 맛집이라면 특별한 소스 하나쯤은 있어야지. 네가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했어. 먹어도 되겠지? 사장님의 추천대로 보리 쌈장에도 한 입. 역시 추천 조합은 실패하지 않네. 후식으로 볶음밥은 국룰. 이 순간을 위해 참고 참아 남겨뒀다. 마지막까지 싹싹 긁어먹게 되는 고소한 볶음밥. 아, 잘 먹었다. 이번에는 대전에서 전해드립니다. 역사와 문화를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숲길도 걷고 홍성의 한우도 맛볼 수 있는 내포 문화숲길로 떠나봅니다. 도심을 벗어나 자연으로 나오니까 몸도 마음도 상쾌해지는 기분인데요. 오늘은 홍성에서 이 숲길 따라 걸으며 여러분께 자연보약 한 첩 제대로 선물해드릴게요. 함께 가시죠. 억지로 낸 길이 아니라 예전부터 마을과 마을을 이동할 때 주민들이 걸었던 옛길과 숲길을 하나로 이어 만든 내포문화숲길. 최근 국가숲길로 지정되면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내포문화숲길의 숨은 매력 함께 만나보시죠. 홍성 주민들의 휴식처인 야트막한 남산자락 아래 내포문화숲길 홍성센터에서 오늘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지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내포문화숲길이라는 곳이 있네요. 내포문화숲길은 한 320km 연결되어 있는 길로서 이 내포 지역에 네. 많이 산재되어 있는 불교 성지라든지 천주교 그런 순례길이라든지 이런 거를 전부 같이 묶어서 만든 길입니다. 내포문화숲길은 가야산을 중심으로 옛부터 내포로 일컬어졌던 홍성과 예산 서산, 당지를 잇는 장거리 도보 여행길인데요.
숲길의 특색에 따라 5개의 주제, 31개 길로 나뉘어져 있어 다양한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지역마다 다양한 숲길이 있겠지만 또 홍성만의 숲길 매력 어떤 게 있을까요? 이 홍성이 가지고 있는 내포 지역의 그 특징적인 그런 문화들을 느낄 수 있고요. 그래서 역사를 다 느낄 수가 있습니다. 홍성 지역의 특징인 또 인물들, 네. 특별한 우리 역사적인 위인들이 많이 있으셔서 그분들의 발자취를 한번 느껴볼 수도 있고 같이 한번 따라가 볼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길입니다. 선생님 설명 듣고 나니까 어떤 매력을 품고 있을지 빨리 걷고 싶어지는데요. 그러시죠? 네. 자, 그러면 한번 출발해 보실까요? 네, 가보시죠. 오늘 걸어볼 길은 내포문화숲길 홍성센터에서 이응노 생가 기념관까지 이르는 내포 역사 인물길. 센터를 나서면 푸른 소나무가 우거진 남산 산림욕장이 반겨줍니다. 우와, 아, 정상도 아닌데 조금만 올라가도 이렇게 시야가 뻥 뚫려 있네요. 예. 오, 시원하다. 그리고 오늘은 살짝 아침에 비가 와서 그런지 맞습니다. 숲에서 땅, 예. 흙 냄새도 너무 좋게 나고 예. 아, 상쾌하고 좋아요. 출발한 지 15분 정도 지나면 갈림길에 들어서는데요. 교과서에서 봤던 익숙한 시조가 눈에 들어옵니다. 여기가 현이치고요.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질이 우지진다. 제너머 사래긴 밭 언제 갈려 하나니. 난구만 선생님이 지으신 권농가인데 우리나라 최초의 권농가라고 하죠. 난구만 선생님께서 원래는 이쪽에 쭉 가시면 네. 거북이 마을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네. 거기서 태어나셨다 그래요. 아쉽네. 다음에 또 한번 예. 와서 다른 방향으로도 가봐야겠어요. 예, 그때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해요. 네, 갈 곳이 엄청 많네요. 와. 아, 예, 예. 남산 산림욕장을 지나면 길은 백월산으로 이어지는데요. 394m의 그리 높지 않은 산이지만 산자락 곳곳에 재미난 이야기를 품고 있습니다. 왔다! 왔다! 다 왔다! 와! 백월산 정상 얼마 안 남았네요. 근데 예, 가기 전에 와, 이 바위 엄청 큰데요? 아, 이거 코끼리 바위라고 하는데요. 아, 전설도 있고 네. 모양이 참 진짜 웅장하죠. 옛날 이 바위에서는 날마다 조금씩 쌀이 나왔는데 오직 주변에 살던 한 할머니만이 그 쌀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할머니가 쌀을 더 받고 싶어 부지갱이로 구멍을 쑤셨지만 쌀은 더 이상 한 톨도 나오지 않았다고 해요. 여기 와보시면 요 밑에 구멍이 보이죠? 오, 있다, 있다, 있다! 아, 정말 엄지손톱만한 구멍이 3개 정도 보이는데 쌀은 한 톨도 안 보여요. 아이, 아쉽다. 없어, 없어. 재미난 전설 따라 걷다 보니 어느덧 백월산 정상도 100m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어? 와! 정상이다! 다 올라왔다! 오! 와, 원래 사막이 탁 트여야 되는데 이 구름 속에 있잖아요. 이 구름 속에서 방송해보기는 처음이에요. 이게 높은 산은 아니지만 제가 굉장히 높은 산 정복한 느낌이 드는데요. 구름이 걷혔을 때 정상에서 바라본 모습은 이렇습니다. 홍성의 시가지가 한눈에 내려다보이고 저 멀리 서해 바다까지 그림처럼 펼쳐진 데다 일몰 또한 장관을 이룹니다. 이 구름이 주는 신비함 참 좋긴 하지만 다음에는 이 멋진 풍경을 보러 다시 한번 백월산 찾을 것 같아요. 숲길 탐방을 마치고 내려오는 길, 구수한 향기가 저의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내포 숲길 걸으면서 마음 건강을 챙기고 왔거든요. 네네네네. 그런데 이곳으로 가면 또 다른 네. 건강을 챙길 수 있다면서요. 그럼요. 예, 조금만 기다리시면 저희가 바로 준비해드릴게요. 오늘의 메뉴는 바로 선홍빛깔에 바라만 봐도 군침 돌게 하는 홍성 한우입니다. 먹기도 전에 반해시. 아이고, 드셔보셔. 겁나게 입에서 살살살살 녹아요. 이게 아주 그냥. 어, 그런데 네. 어떤 부위들이에요? 눈꽃을 뿌리는 것처럼 되어 있는 게 살치살. 살치살. 네. 그다음에 여기는 안창살. 여기 보시면 이렇게 휘어져 있죠? 네. 등심에서도 가운데 등심이 있는데 새우 모양이래요. 새우살이래요. 이름 네. 자체가. 얘는 고소함의 끝판왕이래요. 아는 사람들만 먹는다는 새우살부터 구워보는데요. 시작부터 육즙의 향연이 시선을 강탈합니다. 와, 육즙이 쭉쭉쭉쭉. 자, 바로 입속으로 직행. 어떠세요? 와, 왜 고소함의 끝판왕이라고 하는지 알겠어요. 참기름 발라놓은 줄 알았어요. 아무 느끼하지도 않고. 네. 어떻게 이런 맛이 날까 감탄 중이에요 계속.
담은 소 한 마리당 1kg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 귀한 부위 안창살입니다. 오, 이것다 이거. 어때요? 아우, 곱다. 기름기가 우와. 아주 그냥 잘잘잘 흐르지 않습니까? 네. 예, 이렇게. 아니요. 어떻게 이렇게 알맹이들할 수가 있어요? 그죠. 식감이 굉장히 그 쫄깃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육즙도 풍부하고 육향이 아주 진하게 퍼지죠. 아니 제가 하고 싶은 말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시고? 홍성에서 사라부유 겁나게 이거를 많이 드시기 때문에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인생한다, 인생한. 와. 담은 눈꽃이 내린 듯 마블링이 아름다운 살치살입니다. 과연 그 맛도 눈꽃처럼 자르르 녹아내릴까요? 정말 맛있죠? 별로 박수가 나와. 살살 녹아 정말. 맛있어. 어떻게 이런 맛이 나지? 이게 네. 홍성 소고기의 참맛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건 안 먹어본 사람 진짜 평생 모를 것 같아, 이 맛이. 맞아, 맞아. 그런데 한우구이를 주문하면 육회와 생고기, 육전을 서비스로 제공하는데요. 이 또한 모두 홍성 한우로 만든 요리들입니다. 아니 서비스도 홍성 한우로 다 주시면은 네. 뭐가 남아요? 많이 오시라고. 딱 봐도 싱싱해 보인다. 진실의 콧구멍. 생고기는 부드러우면서 쫀득한 특유의 식감이 고깃결 사이사이에 느껴지고요. 육전은 입안에 넣자마자 순식간에 사라져버립니다. 아우, 한우를 이렇게 다양하게 먹으니까 네, 부자 된 느낌. 이 집의 시그니처 메뉴는 정말 적극 추천합니다. 이거 말고도 저희가 또 맛보실 게 또 있는데 그 또한 겁나게 맛있어요. 이곳의 또 하나의 인기 메뉴 한우 불고기입니다. 잘 양념한 홍성 한우에 버섯과 채소를 더하고 비법 육수를 부어 끓이면 고소하면서 달콤한 소불고기 완성! 설도 중에서도 보섭살 이런 데가 있어요. 네. 그걸 이용해서 하는데 육질이 되게 연하면서도 씹으면 씹을수록 육향이 퍼져요. 부드러움의 결정체 소불고기 맛봅니다. 연하다, 연하다. 이렇게 연한 소불고기 처음 봤네. 정말 맛있죠? 네, 그리고 정말 말씀대로 씹으면 씹을수록 고소함이 올라가요. 맞아요, 맞아요. 홍성에 오셔가지고 홍성 한우 불고기 네. 맛보시면 몸보신 제대로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대로 합니다. 또 이게 보약입니다. 보약이죠. 무수한 사연들을 품은 채 갈래갈래 이어지는 길을 따라 번성했던 내포의 어제와 오늘을 보여주는 내포 문화숲길. 아름다운 풍광과 소중한 자원들, 그리고 진한 풍미와 육즙의 홍성 한우까지 지친 몸과 마음을 위로해주는 우리 마음의 고향과도 같은 곳입니다. 우리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대표적인 힐링 장소, 숲. 우리 지역 곳곳에 자리 잡은 숲의 숨은 이야기와 아름다움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경북 생명의 숲 고문, 이재원 선생님과 함께 우리 숲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3월에 찾은 우리 숲. 지난 10월 유강리 방면으로 새롭게 이어진 2.7km의 철길 숲인데요. 새 봄에 찾은 새 숲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 지역의 멋진 숲을 찾아 나섰습니다. 오늘 만날 숲 어떤 숲인가요? 철길 숲인데요. 네. 사실 철길 숲은 저희들 이 방송에서도 몇 번 소개를 드렸지 않습니까? 네. 사실 철길 숲은 우리 포항시 북구에서부터 남구로 예, 아래쪽으로 계속 연결되는 숲인데 오늘은 철길 숲 중에서도 가장 최근에 생긴 숲 그 길을 소개 드릴까 합니다. 맞아요. 말씀하신 대로 포항은 남구와 북구로 나뉘어져 있지요. 포항 전체를 통과할 수 있는 숲이 바로 이 철길 숲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만들어진 숲도 있지만 계속해서 지금 현재 진행형인 곳들이 많은 거잖아요. 뭐 사실 뭐 이미 철길 숲은 전국에서도 유명한 포항의 자랑거리가 되었고요. 네. 북구 우창동에서부터 구포항역에 있었던 대영동까지의 구간과 그리고 대영동 남쪽으로 이제 용동, 양학동, 대이동 이렇게 어떤 포항의 도심을 지나왔는데요. 오늘은 포항 남구의 효자동 그리고 유강리까지 연결되는 철길 숲을 볼 건데
그 길이가 2.7km에 달하는 길입니다. 가볍게 산책하기도 좋으시고요. 네, 뭐 도시를 감상하면서 숲을 또 느껴보는 그런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철길 숲의 또 다른 매력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수십 년간 기차가 지나다니며 시민들의 발이 되어주었던 길. 이제는 시민들이 걸을 수 있는 아늑하고 쾌적한 상생의 숲길로 재탄생했는데요. 새롭게 이어진 철길 숲에는 그냥 지나쳐선 안 될 중요한 장소가 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 먼저 만나볼까요? 철길 숲 안에 담겨있는 첫 번째 매력을 찾아서 왔습니다. 바로 뒤에 이 비석인가 봐요? 예, 맞습니다. 네. 제가 오늘 상생의 숲길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네. 상생의 숲길의 출발점이 효자동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효자동의 지명 유래가 되는 비석입니다. 마을의 지명 이름이라고요? 그런 효자동? 거죠. 그렇죠. 어떻게요? 효자동의 이름 유래가 네. 이 지역에 효자가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인데 전희라고 하는 분이 이 효자동에 살았는 사람인데요. 네. 살았을 때부터 부모님에게 효도가 극진했던 분인데 부모가 그러니까 돌아가시고 나서도 그 묘소를 지키면서 극진했대요. 거기를 호랑이까지 감동을 해서 그 옆에 와서 지켰다라는 이야기가 조정에까지 전달이 되어서 네. 나라에서 효자각을 지어주고 비석을 만들었는 거예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나라에서 많았겠죠. 그렇겠죠. 효자 이야기가 그죠? 하지만 그러한 이야기가 그냥 전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증거 자료로 남았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고요. 네.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철길 숲에 이러한 오래된 비석이 이제 이전 설치를 함으로써 그 역사성이 더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는 거죠. 포항시 남구 효자동입니다. 효자동의 효자가 진짜 효자가 담겨 있는 그래서 효자입니다. 그랬네요. 재밌습니다. 효자동 상생의 숲길에는 또 하나의 즐거움이 있는데요. 기존의 철길 숲이 철길의 흔적만 남아있다면 이곳은 아직 기차가 다니는 철길 옆에 조성돼 기찻길의 낭만과 추억이 남아있습니다. 포항 철길 숲, 철길 숲이라는 이름답게 이렇게 철길을 끼고 걷는 게 굉장히 추억도 돋는다, 낭만이 좀 쌓인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맞습니다. 네. 지난번에 우리가 소개해드렸던 철길 숲은 철길이 없어졌잖아요. 네. 지금도 이제 사실 사람이 다니는 철도가 있는 것은 포항 제철로 가는 철길이 아직까지 유효하기 때문에 네. 철길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야 뭐 그런 것보다 그럴 때 옆에 철길이 있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옛날 기억도 나고 맞아요. 좀 낭만적이기도 하고 맞습니다. 말 그대로의 철길 숲을 느낄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한쪽으로 보면은 그 예전의 기억들이 고스란히 있는 효자역도 자리를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네. 이정표도 보게 되시는데요. 네. 이 효자역 다음이 포항역 그리고 오기 전이 이제 경주 부조역. 어떤 이러한 이정표 자체가 뭔가 떠나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끔 하는 그러한 곳입니다. 정말 이 철길 숲은 단순히 숲을 걷는 것만이 아니라 도시를 그냥 구경하고 도시를 알아가는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역사가 배어있는 그러한 철길 숲입니다. 예. 새롭게 조성된 숲길 중에서도 요강 방면 1.2km 구간에는 3월 초에도 벌써 잎이 무성한 숲길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 길은 사계절 내내 푸르른 숲길을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나무일까요? 철길 숲은 도시 숲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철길 숲 안에는 포항의 뭐 정서, 추억, 문화, 역사들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더불어서 숲이다 보니까 나무들도 굉장히 많고 다양한 것 같더라고요. 오늘 네. 소개해드리는 이 구간의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한데요. 네. 사실 기존의 철길 숲들은 철길을 걷어내고 숲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나무를 새로 심었단 말이죠. 하지만 이곳은 철길이 아직까지 유효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래부터 있던 이곳에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털을 잡고 있었던 오랜 나무들이군요. 그래서 이제 철길과 그리고 어떤 소음 이런 것들을 어떤 보호하기 위해서 네. 주택단지와 철길을 구별하기 위해서 높은 나무들을 심은 거죠. 오. 하지만 이게 철길 숲으로 조성되면서 이제 이런 나무들이 철길 숲을 굉장히 깊숙하게 만드는 그런 큰 나무들로 이제 각광을 받게 된 거죠. 그렇게 되네요. 지금 보고 있는 나무들은 지금 우리가 3월달인데 네. 겨울을 지내는 이 계절인데도 아직까지 푸르름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저도 좀 놀랐습니다. 이제는 가지의 잎들이 다 떨어지는 아직은 겨울인데 이쪽은 아직 또 봄이에요 벌써. 이게 이제 네. 나무가 광나무거든요. 네. 예전부터 철길 근처에는 이게 광나무를 많이 심었더라고요. 나무도 굉장히 또 잘 자라고요.
특히나 여름 되면 꽃이 피는 것이 예뻐서 이 철길숲에서 이 광나무는 좀 잘 볼 수 있습니다. 예, 한겨울에도 뭔가 나무에 푸르름이 있는데 그 푸르름 사이에 종소리도 중간중간 들리고 매력적인 포인트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마치 이제 새가 날아다니는 것처럼 네. 종소리가 굉장히 조금 청량하다고 할까요? 새소리 같은 그런 종소리도 느낄 수 있더라고요. 포항 시민들에게는 진짜 이곳만큼 좋은 휴식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포항을 찾는 많은 관광객분들에게는요. 굳이 운전해서 여기저기 다니는 것보다도 주차 편안하게 하시고 도시를 활보하면서 도시 안에서 여러 도시의 문화들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숲이 여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듭니다. 우리들의 공간이고요. 여러분들의 공간입니다. 포항의 많은 매력들을 철길숲 안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숲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자동에서부터 유강까지 다양한 이야기와 볼거리가 남아있는 철길숲. 포근해진 햇살과 함께 산책 나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완연해진 봄 기운을 숲에서 느껴보세요. 달콤한 맛과 향기, 거기에 시선을 끄는 붉은빛 모양까지 로맨틱한 매력을 가진 딸기 덕에 부부가 된 무이신의 이야기 지금 들어보실래요? 선배 있어 딸기 농사 모이예요. 완죽은 섬내읍. 달콤한 향기가 진동하는 이곳은 무이신의 딸기 하우스입니다. 제철을 맞아 딸기 수확이 한창인데요. 덕분에 이른 새벽부터 하루가 시작되죠. 몇 시부터 기도하세요? 그리고 4시요. 4시부터? 네, 4시부터 와요. 남들은 곤히 잠들어 있는 시간부터 딸기를 따기 시작한 무이 씨. 이른 아침 농협에 딸기를 납품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과연 싱싱한 딸기 맛은? 맛있어요. 무이 씨는 한국에서 처음 딸기를 먹어봤다는데요. 베트남에 딸기 없어요. 이때 누군가 씩씩하게 하우스 안으로 들어오는데요. 무이 씨의 딸 부행입니다. 올해로 5살인데요. 엄마를 돕겠다며 이른 아침부터 팔을 걷어올렸습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자기 주먹만한 딸기를 땄네요. 딸기 좋아해요, 부행이가? 네, 부행이 딸기 다 좋아해요. 재미있어요. 엄마 똑같아요. 이 하우스는 딸기만 키운 게 아닙니다. 사랑도 싹튼 곳이죠. 무이 씨는 지난 2016년 남편 하수 씨 농장에 취직하며 한국에 왔습니다. 1년 동안 같이 이제 농사를 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도 잘하고 뭐 사람도 착한 것 같고. 그렇게 부부가 됐죠. 사장님하고 2년 딸기 농사 2년 했어요. 우리 딸 남편하고 착해하고. 새벽부터 수확한 싱싱한 딸기가 한가득이네요. 6년차 딸기 농부 무이 씨에게 이제 이 정도 무게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수확한 딸기는 곧장 선별 작업을 거치는데요. 부부가 사이좋게 딸기를 크기와 무게별로 나눕니다. 딸기가 이렇게 탐스러워지기까지 아내 무이 씨의 수고가 있었다는 것을 하수 씨도 잘 알죠. 무거운 걸 많이 들다 보니까 허리가 주저앉아가지고 혼자 이렇게 할 수 있는 입장도 안 됐는데 와이프가 와서 이렇게 다 해주고 하니까 고생한 우리 애기 엄마 이렇게 큰 걸로 하나 먹어봐. 들어 먹어래? 응. 딸기를 받아든 무이 씨. 매일 먹는 딸기지만 오늘따라 유난히 달달하네요. 남편 하수 씨는 고된 일을 도맡아 하는 아내의 모습에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될 수 있으면 몸이 아프고 그럴 때는 좀 쉬라고 하고 그러는데 악착같이 덤비고 하니까 그게 좀 마음이 아프죠. 딸기들은 다 이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아, 농협 선별장으로 가요. 딸기 박스를 차에 실어주는 남편. 딸기를 농협에 납품하는 일은 운전을 좋아하는 무이 씨의 담당인데요. 비가 오는 날도 휴일도 예외란 없습니다. 한국살이 6년 만에 억척스러운 농사꾼이 다 됐죠.
힘들어요. 이제 딱이 따 큰 거도 돼. 재미있어도 좋아요. 오전 8시 아침잠도 포기하고 새벽부터 열심히 딴 딸기를 농협에 납품합니다. 한숨 돌릴 틈도 없이 바로 딸기 상자를 나르는 무희 씨. 무희 씨가 정성으로 키운 딸기는 당일 바로 수도권 마트와 시장으로 보내진다는데요. 재촉하는 사람도 없는데 종일 종종걸음이네요. 무희 씨의 성실함은 이미 이 바닥에서는 모두가 인정합니다. 아, 막 열심히 해요. 진짜 열심히. 맹절 여성이요. 그렇잖아. 최고예요, 최고. 딸기 자르는 거, 사람들 거 먹고 그거 맛있어 먹어요, 같아요. 무희 씨가 딸기를 납품하는 사이 남편 하수 씨는 딸 부행이와 놀아주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부행이가 뭘 해도 하수 씨 눈에서는 꿀이 뚝뚝 떨어지네요. 어디 날라가? 놀이터로? 아빠는 꽃밭으로 갈 건데? 나는 꽃밭. 카메라. 아빠 찍을 거야? 부행이가 촬영할 사람은? 짠! 제가 같이 놀고 애기 엄마는 밭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조금 늦은 나이에 생긴 귀한 딸 부행이. 사실 부부는 결혼에 한 번 실패한 같은 상처가 있습니다. 부행이의 탄생은 집안을 꽃밭으로 바꿔놨죠.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굉장히 힘들게 났어요. 누구 mang bầu con gái tôi rất là mệt, rất là mệt mỏi mà lúc sanh con gái tôi ra thì thấy con gái tôi rất là hạnh phúc, rất là vui. 함께 모여 있는 가족. 무희 씨가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데요. 베트남에 있는 무희 씨의 아들입니다. 오빠 해야지. 그렇지, 오빠. 안녕하세요, 장교환. 나 한국 오면 한국에서 이제 공부도 하고 해야 돼. 이제 일하는 거 아니야? 하수 씨에게 생긴 17살 큰아들. 아버지. 아버지 좀 완성이야. 뭐래? 아버지. 내가 빨리 한국 와요. 빨리 해서 해야지. 무희 씨 부부는 베트남에 있는 아들 레반틴을 데려오려고 준비 중입니다. 제가 서류 신청하고 데리고 오려고 했었는데 코로나가 좀 심해지니까 비자를 신청을 해도 내주질 않았어요. 그때 당시. 서류만 잘 준비하면 곧바로 내 가족이 함께 살 거라는 행복한 상상을 했습니다. 예상도 못한 이유로 이렇게나 아들과 오래 떨어져 있을 줄은 몰랐죠. 보고 싶은 마음을 애써 누르는 무희 씨. 아들이 오면 함께 하고 싶은 게 참 많습니다. 아들은 안 될 거예요. 엄마. 오전 일을 마치고 어디론가 향한 무희 씨. 시댁인데요.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무희 씨네와 시댁 두 집이 마주하고 있습니다. 할머니들. 시어머니가 환한 미소로 반기는데요. 아무리 가까이 살아도 바쁜 시기에는 자주 찾아뵐 틈이 나질 않습니다. 딸기 많이 땄냐? 딸기 조금 많이. 대화 주제는 역시 딸기. 많아 없어요. 고부가 웃는 모습이 은근히 닮았네요. 좋은 며느리여. 배 먹고 살아라는 게 이뻐. 멋있더니. 배 먹고 살아라고. 여기에서도 부행의 애교는 빛을 발하네요. 아이고 시원하네. 가족을 웃게 하고 활력을 선물하는 그야말로 인간 비타민입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이렇게 살아 봐. 동네 아기가 없다 보니까 많이 모여요 사람들이 이쪽으로. 무희 씨 부부가 바쁠 땐 시어머니가 부행이를 돌봐주는데요. 이렇게라도 아들 며느리를 도울 수 있어 다행이라고 말합니다. 애들이 죽게 뭐지 하는 것이 잘 되어갖고 순조롭게 죽게 넘어가면 오겠슈. 딴 거 없어. 그것이나 바랄까. 이제 못 바라겠슈. 엄마 인 많아도 그렇고 속상해요. 서로를 위하는 며느리와 시어머니. 이래서 가족은 살아가는 힘입니다.
가족을 뒤로하고 또다시 딸기 하우스에 온 무희 씨. 딸기 꽃 솎기 작업이 한창입니다. 꽃 많아. 딸기 안 좋아. 부지런한 무희 씨의 손길에 딸기가 탐스럽게 자라는 중입니다. 딸기 농사 쳐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가족 행복하고 좋아요. 힘든 농사 일에 지칠 때도 있지만 빨갛게 익은 딸기를 볼 때마다 힘이 난다는 주인공. 앞으로 무희 씨네 네 가족이 환하게 웃는 날이 더욱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집안의 가장이자 멋진 여성 농업인으로 살아가면서도 환한 미소를 잃지 않는 무희 씨. 정말 멋지네요. 앞으로도 무희 씨가 한국에서 멋진 삶을 살아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때가 앉아 있었던 그 벤치 옆에 나무도 아직도 남아 있네요.